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어제는 제가 스칼렛 판매 영상을 올렸죠. 또 너무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스칼렛이 작년, 지난해보다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가 잘안 됐다 그래요. 기후나 뭐 이런 변화에도 애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게 바이소리인데, 희한하게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고르고 골라서 예쁜 아이들로 제가 선별을 해갖고 오느냐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갖고 오자마자 그냥 말통으로 몰약을 들여 부었더니 세상에 애들이 잎이 물을 다 먹어가지고요. 아주 단단한데 건들기만 하면 툭툭 부러지니 이를 어떡합니까? 제가 상황 봐서 이 스칼렛은 목요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판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판째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보낼 건데, 나포장 이거 10개씩 뭐 5개씩 포장하는 거는 잎이 큰 애들은 뚝뚝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분기 좀 빼고 순차적으로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은 스칼렛은 많이 심어놔도 조금 심어놔도 그냥 두루두루 예쁠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못난이, 스칼렛 중에서 조금 못난이다 하는 아이들로 선별을 좀 해갖고 왔고요. 자, 오늘은 요 돌가루 화분에 지금서부터 심는 거는 흙을 안 털고 심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어저께 제가 이 아이 보여드렸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요거 보이시죠? 흙이에요. 이렇게 산마사로 이루어져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서부터 심는 거는 흙이 완전히 그 배양토 100%로 돼 있거나, 가끔 그 가온에서 키우는 아이들 중에 빠르게 성장시켜서 상품화 시키려고 100% 배양토로 그 되어 있는 흙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털어줘야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다 털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흙이 요렇게 좋지요, 여러분. 요렇게 좋은 애들은 흙안 털고 심으시면 초보님들은 훨씬 더 적응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10포토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 지금 흙재 그대로 심는 거, 제가 지난 겨울에도 분재, 흙재 그대로 심어요 하고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이제 장마가 조금 있으면, 물론 이제 한달좀더 지나야 오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흙안 털고 그대로 심는 거 제가 여러분과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스칼렛 10포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 제가 맨날 오리지널 현무암입니다 그렇죠. 이 가공된 게 아니라서 조금 그 이게 정말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그런데 얘가 들어갔을 때 운치가 또 아주 남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지금 돌가루 화분 있잖아요. 요 돌가루 화분 지난해서부터 벌써 몇년 전서부터 계속 주구장창 제가 토동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그 돌가루 화분이죠. 그런데 이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3만 원짜리가 지금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5만 원짜리, 5만 5천 원, 그러니까 택배비까지 뭐 5만 5천 원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5만 원짜리가 지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4만 5천 원짜리가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렇게 심을 거고요. 또 하나, 요 심은 거를 제가 다음 주 댓글 달아줘, 제이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완성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심는, 처음부터 심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더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마가 오고 있고, 여름을 놔야 되잖아요. 여름을 날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요 이탈리아 보리입니다. 요거를요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탈리아 보리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점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점토, 팽창토로 되어 있고요. 이 돌이, 이제 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요게 뭘로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난해 와인장미라고 꽃바람 사장님한테 자그만치 20포트를 시켜가지고 한아름 심어서요. 그냥 일부러 비를 맞췄어요. 장마통에 비를 맞췄는데 뿌리가 건실하게 있으니까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배수가 잘 되잖아요. 이 팽창토로 제가 저그 재작년에 심었을 때는 이 이탈리아 볼 100%로 그 와인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공이 가벼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제 바이솔들이 좀 흘러내리고 단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재로 그리고 요렇게 제 흙에다가 섞어줄게요. 이거를. 물론 마사로 심으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죽마사 좀 넣고 그다음에 원회용 상토나 용토 조금 넣고 해가지고 7대 3뭐 7대 2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좋지만 저는 이 이탈리아 볼을 확실하게 효과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식물이 녹아내리는 거를 최대한 막아줍니다. 그리고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이탈리아 볼로만 선인장이나 이런 거를 심어도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일단 바이솔 할때 특히 장마철에는 요렇게 섞어가지고 쓰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난석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장마가 가까우니까 이탈리아 볼을 효과를 저는 봤기 때문에 이탈리아 볼을 바닥에다가 요렇게 깔고요. 자, 여러분, 제가 흙안 털고요. 흙안 털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요렇게. 요건 진짜, 그 스칼렛 중에 조금 못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못난인데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요렇게 놓으세요, 여러분. 요렇게 얹어 놓으시면, 보세요. 흙안 넣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제가 지금, 요런 것도 하나 넣을 거예요. 요렇게 모양을 내서 일단은 모양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요즘에 인형 시리즈에 빠졌죠. 그래서 오리 세트를 가정의 달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백설공주하고 난쟁이 요정 시리즈를 요번에는 시켰는데요. 세상에 백설공주는 안 오고요. 어머, 요정이 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난쟁이가 왔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없어요. 제가 백설공주를 분명히 시켰는데 또 뭐가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POP를 좀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심어볼까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놨어도 괜찮죠, 여러분? 요게 근데 조금 낮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키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키를 맞춰주세요. 키를 맞춰주고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현무암. 현무암을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모양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괜찮은가요? 저는 느낌이 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고, 요 이탈리아 볼 섞은 흙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탈리아 볼 없으시면요, 그냥 저 갖고 계신 흙 있잖아요. 흙으로 7대 3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심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이고, 어저께 제가 물약 다 뿌려놓고 했는데 거미는 안 보이는데 물 거미줄은 그대로 있네요. 요 지금 좀 물약 주고 이렇게. 그냥 요렇게만 놔도 괜찮지 않은가요? 근데 여기가 꽉 채워져야 되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그리고 10개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렇게 하니까
있고, 요게 신발 모양인데요. 화분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멍을 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구멍을 내시면 구멍을 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속으로 채워도 돼요. 물은 빠지니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양이 조금 예쁜 거가 기왕이면 예뻤으면 좋겠는데, 못난이로만 여러분들 골라왔어요, 제가. 지금 이 물약을 잔뜩 먹여놨더니요, 이게 조금만 잡아도 뚝뚝 부러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흙으로 채울게요, 여러분. 채우세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가요? 느낌이 괜찮은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좀 높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화산석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화산석이 없으면 서운하니까, 없으면 서운한 게이 화산석이에요. 양반은 제가 따주고요. 아이고. 이게요, 지금 물약을 먹여놨더니 애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뚝뚝 부러져요. 물약 줘서 좋은 거는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10개인가? 하나 남았어. 이렇게. 하고 흙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 초보님들도 심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이 지금 흙이요, 흙 속에 뿌리가 그대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으세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제가 잘 심는 것도 없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놓고. 이게 이탈리아 보리 기공이 있어가지고요, 애들 배수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건 해주는데, 더 좋은 거는요, 뿌리를 잡아줘요. 정말 뿌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도 뒤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흙만 이렇게 내려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높이 싸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높이 안 싸도 되고 이렇게. 그럼 밑으로 주저앉히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자구들을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기공이 좀 있게끔 심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갖고 계신 마사가 있으시면 중립 마사 정도, 대립 마사는 너무 굵고 중립 마사 정도 넣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신발이 다 가려지면 안 되니까 요정 할아버지가 잘 보이나요? 요렇게. 요즘에 POP를 조금 활용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주님이 왔어야 되는데 공주님이 안 와서 그게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지금 보세요. 나머지는 흙으로, 제 흙으로 채우셔도 되고 마사로 채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흙놀이 할 때가 제일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잖아요. 요즘 우리 그 언니는 뭐하고 제일 또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계신 게 뭔가요? 저요? 네. 아, 전 그냥 이거 바이소 심는 재미, 또 떡잎 따주는 재미. 이게
식물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좀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비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흙만 채우세요. 흙이 이미 되어 있고, 제가 뿌리를 건들지 않았어요. 뿌리는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흙만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 이탈리아볼이요, 팽창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잡아주고요. 또 하나 뿌리를 빨리 적응시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2년 전 지난해 제가 이 이탈리아 볼로만 100% 그 와인 장미 꽃바람 사장님한테 시켜서 와인 장미 그거를 20개를 과감하게 큰 화분에다 심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흘러내리는 것만 단점이었지, 왜냐면 흙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요걸로만 100% 리얼 100% 흙 다 털어내고 요걸로만 심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장마통에 내놨는데 하나도 안 녹아내리고 애들이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탈리아벌이 좋은지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판매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주문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흙에다가 흙을 좀 굵게, 여름에는 흙을 조금 굵게 쓰는데 얘가 어떻게 뿌리를 잡아줘? 그런데 얘가 뿌리를 잡아줘요. 얘가 이 이탈리아 볼이 뿌리를 막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별로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요, 이제 사이사이에 흙만 채워주시면 돼요. 요 흙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채워주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탈리아 볼이 들어가 있어서 기공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자리 잘 잡고요. 이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현무암 뭐 조금씩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게끔 이렇게 공간에다가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공간에다 넣고 이렇게. 이 이탈리아볼이 또 인테리어 효과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하얀 펄라이트나 뭐 이런 거 보이는 거보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돌멩이 같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따로. 그러면 그것도 운치가 있고요. 글쎄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섞고 마사로만 심어주시는 분도 있고 마디게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화분에다가 심을 때는요, 이제 비가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장맛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마당엔 바위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은, 특히 유럽은요, 장마가 없어요. 진짜로 장마가 없고 날이 건조해요. 그래서 외국 마당에 가면 다육이도 정말 일반 식물처럼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솔도 일반 식물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저거가 있잖아요. 응? 장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요 사이에 조금 더 채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있죠. 난쟁이만 있어요, 제가. 이쪽에다 놓을까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가질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 이쁘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 약간 뻔순이죠. 그런데 요렇게 심으세요. 요렇게 심고 흙재 털지 말고. 왜 그러냐면 저는 다 털고도 뿌리를 잘 내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을 뭐 어떻게 심어놔도 뿌리도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배수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집에서 환경이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째 이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도 견디기 힘들어지는 더위가 찾아올 때는 뿌리를 웬만하면 건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흙놀이를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제가 손으로 만지거나 뭐 한 거 없이 흙 그대로 놓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몰약을 매겨놨더니 이렇게 입장이 똑똑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 이거는 다시 회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마사로 펄라이트 같은 거 보이는 거 조금 보기 싫으면 마사로 채우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요 지금 이탈리아 볼 있죠? 이탈리아 볼로 요렇게 채우셔도 돼요, 여러분. 요렇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흙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흙의 그 농장에서 워낙 산마사를 잘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산마사 밑으로 뿌리를 아주 잘 내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요 흙 그대로 얹어서 제가 요렇게 지금 모양을 내서 심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10포토예요. 그래서 화분 조금 큰 거에 이렇게 심으셔도 운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흙놀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원래 다음 주까지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오리 그 세트 보낸다 그랬잖아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댓글 3종 남겨주세요 할 거고요. 또 부탁의 말씀은 받으신 분들 인증사진을 하나씩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이제 모아서 그 쇼츠 영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약간 좀 편집해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올릴까 해요.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해 드리는 거고요. 가정의 달 소중한 달인 만큼 가족들 화목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거는 요렇게 지금 돌가루 화분 제가 판매하고 있는 돌가루 화분 내다가 요렇게 흙 안 털고 스칼렛 한번 심는 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렇게 심으세요. 요렇게 심고 흙놀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리는 특별하게 이게 흙을 안 털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물 주셔도 돼요. 흙을 안 털었고 뿌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바로 물 주셔도 되고요. 집에서는 물을 많이 주면 애들이 습해서 녹아내릴 수 있잖아요. 저한테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한방에 몰약 뭐 이런 것들 균제 이런 것들 보르도 이런 거 구매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로 물 조절하셔서 좀 뿌려주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병아리 안 하고 건강하게 또 자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